바다에도 식목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5월 10일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바다 식목일입니다. 이날을 앞두고 통영의 한 어촌마을에서는 잘피를 옮겨와 심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렇게 심은 잘피의 개체수가 늘면 또 다른 바다로 이식해 앞으로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한적한 어촌마을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잘피를 심는 데 필요한 요령을 집중해서 배웁니다. 잘피가 갯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심기 전 찰흙으로 뿌리를 감싸줍니다. 물이 빠진 바닷가에 일렬로 늘어선 사람들이 줄에 맞춰 잘피를 심습니다. 제가 힘들게 심은 잘피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 블루카본이 형성돼서 해양 생태계가 잘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심은 잘피는 전라남도 완도군의 항만 정비 공사로 훼손될 위기에 놓였던 개체들입니다. 수량은 천주 가량으로 통영시 선촌마을 육성장으로 옮겨져 주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활착이 되고 나면 이제 이식할 준비를 해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잘피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이식을 하게 될. 선촌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9년부터 잘피를 갖고 모두 8만여 줄을 주변 해역으로 옮겨 심어 잘피 숲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잘피는 1제곱킬로미터 면적이 연간 탄소 8만 3천 톤을 흡수하는 대표적 블루카본으로 환경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잘피 숲을 조성하면 탄소 배출권을 주고 필요한 기업에 팔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환산 기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어서 잘피숲 조성이 주민 소득과도 연결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선촌마을은 올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두 150여 회의 잘피 체험 교육을 가질 예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배우는 환경교육장으로도 역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